아직 집에 갈라고 언니 나 부르신 거예요? 안 돼. 오늘 출근 체크도 해야 되고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출근 체크는 우리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일주일 이제 말 그대로 출근하는 자, 쉬는 자 약간 요렇게. 근데 출근을 하면은 출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날 하루 쇼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출근을 시켜야 되거든. 그냥 아무 때나 막 쉬게 해버리면은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요. 뭐 그날 쇼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언니들보다 막내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또 추자 언니가 또 막내랑 언니랑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것도 좋아해. 맛있다. 야, 야스미 있잖아. 뭐 꿀벌들 출근할 때는 누구누구? 꿀벌들 출근하잖아요, 두 명. 그 꿀벌들 출근할 때는 그 꿀벌들은 언니 비율로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꿀벌을 째야 돼요. 어차피 째는 거 꿀벌을 째는 게 나아요. 원래 꿀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? 꿀을 나날라 갖다 날라야 되잖아요. 그럼 꿀은 안 갖다 날라고 내 그 술독에서 탁 빨대 꼽아가고 술을 쩍쩍쩍쩍쩍 따져버리면 꿀이 땡뿌리 된 거예요. 언니 말 너무 재밌게 한다. 내가 꿀벌에 술병에 꿀벌이 술병을 받아갖고 일을 해야지. 꿀에다 그걸 툭 들어가다가 술을 탁 꼽아가고 쩍쩍쩍 빨다보니까 땡뿌리 확 돼갖고 막 랑교 확 스트레스 받아갖고 공주랑 바꾸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. 지금 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어머 왜요? 주주가 그러더라니까. 아 진짜? 아유 왜냐. 그래도 지금 꿀벌 중에서 부상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땡볼이 안 변해서 다행이죠. 그래도 너라도 출근하고 하니까 훨씬 나아. 네 눈치는 보더만 꿀벌들이. 꿀벌들이 촉순해갖고 술에 꿀을 팍 꼽으려다 하는 애가 있잖아. 빙! 명훈이 있으면 촉수를 팍 숨기잖아요. 명훈이는 바로 지랄해버리고 하니 얘도 막 한 번씩 막 그러니까 꿀벌들이 술 빨라고 촉수를 다 꺼내잖아요. 윙! 날아다니다가 하니 보이다 휙!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머 언니 술 먹지마 오늘 그러거든. 그래도 옛날에는 꿀벌이 땡벌 되잖아요. 독침을 팍 싸갖고 재우면 자요. 근데 요즘엔 이 꿀벌이 술독에 팍 꼽아서 땡벌 됐잖아? 그럼 날라다니잖아. 그 독침을 팍 맞추잖아? 그러면 다시 팍 일어나서 손님한테 가서 독침으로 팍 쏴요. 왜 나 팬티 시켰어? 아니야, 신상 꿀벌이 주주 언니가 아니고요. 이제 주주 언니가 나오는 그 하루가 주주 언니나 려원 언니 다 쉬어. 랑 언니도 그날 쉬고 그냥 놨더니 이제 주주 언니가 공주도 쉬어요. 주주 언니가 이제 이렇게 시름치를 마르는 거예요. 이번에 짤 때 그 독침 쏘는 꿀벌이랑 려원이랑 붙여주면 안 돼요? 난 어디로 가? 모르지. 진짜 한번 짜보자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. 이틀 꺼봐요. 완전히 싹 다 짜는 거야? 네. 얘들 너무 커진다. 괜찮아요. 이틀 꺼봐요. 3일 아니에요? 3일 못 쉬어. 이틀 됐어요? 네. 됐지? 원래 9명이었는데? 엄마 잘 지내? 어머 목소리가 왜 어디 아픈 거 같은데? 아 그렇구나. 엄마 나 부탁이 전화드렸는데 혹시 주변에 남는 아가씨 없어요? 혹시 만약에 그 연락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엄마 아가씨 한 명만 부탁할게. 그래 엄마. 아가씨는 누구 입맛에 안 되고 누구는 누구 입맛에 안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야? 기다려봐 이제 단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체크 한번 해야 돼. 아가씨 주는 거 그럼 내가 보세요. 언니 원래 이거 출근 체크는 하나 이동하면 할수록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가 해 일단 네가 충분히 옆에서 해. 내가 수다 하나 떨어야 돼.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. 아니 아가씨를 구하는데 물론 어떤 아가씨랑 안 좋을 수 있어. 근데 누구를 구하면은 나는 그 아가씨랑 일 못해 뭐 해 그럼 구하는 입장에서 내가 졸라 아픈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래야 되겠어. 어떤 아가씨 구한다 그러면 그럼 나 그 아가씨 대가리 아프려면 네가 구해온나 그럼 이래야 되겠어요. 맞죠? 아이 뒤에 공전 때리고 다 되겠네요. 원래 해야 될까?
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. 마치 담배 불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. 아니 누가 나가서 구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 없이 휴가를 둘을 보내버려갖고. 근데 이제 이미 보낸 거 어떻게 그치? 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들 3일씩 쉬게 해주고 한 달 휴가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달 휴가 두 명이 나가버리니까 세 명씩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처음부터 안 주고 모르는데 줬다 뺏는 거는 족 같은 건데 그죠? 어떡해? 맘만 봤으니까 뭐. 1세대 젠더 언니예요. 진짜 사람 착한 언니예요. 나이가 좀 있는 언니들, 용심 있는 언니들 졸라 많거든요. 50 넘어가지고 막 자기네들 1세대란 언니들 막 용심 있는 언니들 진짜 많아. 근데 이 언니는 그런 언니가 아니야. 근데 얘네는 왜냐면 지금 이제 언니 8월 초잖아. 야, 일로 와봐. 리리가 지금 메인도 되고 모든 쇼가 다 되잖아 지금. 맞지? 그치? 왜 또 운소고까지 해야 돼? 적어봐 여기다가. 나 진짜 못했어요. 얘 뒤집어졌다 이거래. 완벽하게 됐어요. 그러면은 어디가 지금 하루가 또 어디로 모일까요? 꿀들이 여기 모이겠죠. 어디로 모일까요? 여기 다 모이잖아요. 셋 다 출연해요. 맞네. 화수목 그냥 다 모인다 생각하면 돼요. 뭐야 땡벌드랑 꿀벌이 셋이나 되니까 사방이 지혜방이야. 졸라 웃기네. 그래도 작은 꿀벌은 또 사고는 또 안 치잖아요. 맞죠, 안 쳐. 이게 그게 있어. 작은 꿀벌이 이제 옆에서 쏴요 나를 직접적으로. 아우 너무한다. 왜 그러겠죠? 아 언니 나 못하겠다. 나 그만두고 싶다. 언니 힘들다. 얘 막 달래주고 있어. 그리고 이제 얘 이제 됐어. 일하러 가지 알았지? 이제 그래가지고 막 띵이 나가면 이제 큰 벌들이 이제 손에서 꽝꽝꽝꽝꽝 하고 있으면 어머 저게 뭐야? 언니 술 먹지 마. 이제 그러면은 알았어. 그리고 이러면 나 또 일하고 있잖아. 딱 들어보고 또 저쪽에서 일단 왕왕왕왕 하고 있어. 또 일하다가 또 쫓아가. 그때 맨날 이거 일 못해. 팍 쫓아다니다가 이제 막 이제 또 실이 오면 또 쉬어야 되거든. 그래서 팍 쇼하다가 또 이제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러면 또 아니면 작은 꿀벌도 기어 들어와. 스모그에다가 살충제를 넣을까 봐요. 그래갖고 꿀벌들 다 기절시켜버리게. 옛날에 이제 그 꿀벌들이 독침 쏘면은 어머나 얘 미친년인가봐.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방금? 어머 얘 구찌 드레스에다가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. 지금 지워지겠지. 좀 지워봐. 이거 그걸로 지워야 되는 거 아니 언니? 좀 지워 그래도 빨리빨리. 어머니 이거 드라이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? 그럼 내가 드라이 해줄게 언니야. 400만원짜리 드레스를 갖다 가. 여러분들 이거 좀 찍혔어요. 아니야 물짓으로 하면 안 된다. 그럼 뭘로 해야 되는데? 물파스? 아 물 수건을 대고 물파스로 톡톡톡 해야 된다. 이거 맞는 거야? 더 친해졌는데? 여러분들 더 친해졌어요. 어머 졸라 친해졌는데? 친해지면서 지워진다. 우리 업계 종사자래. 믿고 두드려요. 기다려봐. 아니야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해. 그냥 나한테 400 주고 살래요. 아 여기 이렇게 묻어나오네. 맞지? 얘 없어져라. 왜 안 없어져? 날 천사 좀 전화해볼까? 왜요? 바로 맡기면 되잖아. 아, 내가 하면 되죠. 신경 쓰지 말아요. 괜찮아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죠. 그거 언니 그렇게 문지르면 안 될 것 같아. 아니 원단이 상해요 언니 그거. 원단이 1호 나는데 그럼. 웃으면 안 돼. 언니 이 까만 걸로 문지르면 어떡해. 톡톡톡 톡톡톡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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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없어졌어. 어, 없어졌어. 진짜 없어졌어요. 어, 잠깐만.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. 언니. 손도 보이는데 빵꾸 난 거 아니죠? 방금 언니 손도 보였는데 옷이 그만 얇지 않은데 이 옷이. 아 됐어요. 아 됐어요. 진짜 됐어요. 그만해요. 어. 아니 콕 찍혔어. 콕. 아 괜찮아. 진짜 드라이하면 돼요. 없어지겠지? 어 없어 자요. 저 집에 지금 아까 집에 갔다 그랬잖아. 잠깐 안 잡아요. 어 너무 신경 쓰인다 얘. 아, 너무 없어질 것 같아. 아우, 괜찮다니까! 담배 하나 필까? 아, 그래요. 담배 통 좀 안 돼. 알았어요. 여기 쳐놓고 담배 좀 해.